안녕. 이 카메라로 찍으니까 너무 어색하다. 오늘은 성범이랑 데이트를 하는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부터 저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색해 이걸로 찍으니까. 맞나? 맞나? 나 씻어야 돼. 머리는 어제 감고 자가지고 머리는 안 감아도 돼요. 아 너무 어색해 이거. 맞나? 그만해라. 일단 씻어주겠습니다. 친오빠가 사준 전동 칫솔. 마트에서 산 치약. 이만큼 묻혀서.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서 켜자마자 꺼버렸어요. 그리고 제 잠옷 이쁘죠? 잠옷도 갈아입었어요. 뭔가 브이로그를 딱 시작을 하는데 그런 반팔 티를 입고 있자니 조금 추해가지고 잠옷을 자랑해볼까? 짜잔! 예쁘죠? 주머니도 있어. 이거는 하늘하늘 파자마. 귀엽죠? 성범이가 이거 보고 자기도 입는다 그랬어. 소재가 약간 이렇게 벨벳 소재로 돼 있는데 저는 파자마에 항상 주머니가 없으면 불편했거든요? 근데 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도 그냥 이 밑에 거 입어도 트레이닝복인 줄 알 것 같아. 짱 예뻐. 하이.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기초를 해주기 전에 렌즈부터 껴주거든요. 기초가 손에 묻으면 렌즈 꼈을 때 좀 아프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일단 준비를 빨리 해봅시다. 렌즈는 원래 제가 끼던 시애틀 그 브라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뭘 껴줘야 되지? 요거? 로제? 여보슈. 소윤아. 네? 너 전화 받을 수 있어? 네. 너 어디야? 집이요. 야 너 왜 이렇게 맨날 할로윈이 좋은 노래로 해? 그거 성범이가 정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니 무섭다. 그게 아니라 성범이가 맨날 나한테 전화 거는데 귀 아프다고 자기가 막 정해줘. 아 진짜 야 나 고민 있는데 들어봐. 응? 어? 렌즈는 요거를 껴줄게요. 요거는 아이돌 렌즈 칸마 로제 누드 브라운 같아요. 누드 베이지인가? 엥? 난리 났네 아주. 그리고 제가 지금 불을 켜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불을 켜면 아! 아 그만해! 불을 켜면 형광등 때문에 여기 뒷배경이 울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도 밝죠? 오늘은 화장을 굉장히 연하게 해주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청순함이야. 굉장히 청순하게 해주겠어요. 원래 오늘 남자친구랑 1시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2시쯤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렌즈를 이렇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렌즈예요. 정말 제 눈동자 맞죠? 그리고 이제 기초를 해줄 건데 일단 화장솜은 제가 이 닥터제라트 화장솜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세 통째예요, 이거는.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형광등이라도 켜야겠다. 아, 고마워. 왜 거기 앉아? 거기 내 자리야. 내가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와, 정말 너무하다. 내가 왜 왔냐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 화장솜에다가 이제 토너를 묻혀서 루베틴 토너 이거로 닦아줄게요. 오늘은 건조하니까 루벡틴으로 닥터를 해줄 거예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안 되겠어.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치고 힘들 때. 이 세럼은 덩아피아 세럼. 아니다, 어퓨 마데카 소사이드 세럼을 바를게요. 왜냐면 오늘 크림을 굉장히 고보수 크림을 발라줄 거기 때문에 세럼은 최대한 가벼운 세럼을 사용해주겠습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긴 한데 세럼까지 무거운 걸 발라버리면은 피부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요. 흡수를 충분히 식혀줍니다. 아 진짜 피부에 요즘 너무 아픈 여드름이 나요. 어떡하지? 너무 아파. 수건도 깔고 자는데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이제 크림을 발라줄게요. 크림은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이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정말 성분이 좋기로 유명한
바보예요. 아 그래? 유명한 크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적혀있기도 한데 민감 건조한 피부용이거든요. 됐다. 이거는 제 남자친구도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순하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피부에 너무 건조해서 가렵거나 좀 민감할 때 이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보습이 진짜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성분도 되게 순해가지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이가 쓰기에도 되게 순하대요. 이렇게 얼굴에 저는 딱 이 정도만 발라줍니다. 이 이상으로 바르면은 좀 무거워질 수도 있어서 딱 이 소량만 발라도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보통 저는 이 크림을 밤에 막 바르긴 하는데 약간 그럴 때 좋아요. 이거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 아무것도 막 뭐 바를 거 없을 때 이제 이거 몸에도 같이 발라주면서 발라주기 되게 좋아요. 꼼꼼하게 발라주고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바디크림 같은 걸 되게 안 발라요. 바디크림을 사놔도 잘 안 바르는 편인데 요즘에는 뭔가 환절기여가지고 되게 건조해서 좀 발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가지고 요걸로 이제 한꺼번에 다 바르고 있거든요. 보통은 얼굴보다는 바디에 더 많이 발라요. 이렇게 팔 같은데 푸석푸석한 데다가 이렇게 짜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보습이 되게 잘 돼요. 이게 막 샤워하고 나오면 좀 피부가 더 막 수분기가 날아가가지고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럴 때 몸 전체에다가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지금도 여기 광 나는 거 보이시죠? 손가.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발랐을 때 막 좀 알갱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꼬마야 넌 꼭 이렇게 앉아야겠니? 꼭 이렇게 앉아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알갱이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알갱이? 여기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흡수를 시킬수록 알갱이가 다 사라져요. 되게 신기해요. 무게도 발라야 돼. 아까워. 이게 그 알갱이가 여기 있네. 저는 진짜 이거 바를 때 알갱이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알갱이가 피부 장벽을 더 강화를 시켜준대요. 근데 진짜 실제로 발라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어쩐지 이거를 피부에 바를 때 느낌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아 그리고 제가 이 크림을 지금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를 아셔서 그런지 일리윤 측에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소중이분들한테 무료 100분에게나 이거를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엔리윤이라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만 1리윤, 2리윤, 3리윤 약간 이런 식으로 엔리윤째 약간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몇 번째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좀 1리윤을 사용하게 되는 거를 이제 엔리윤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개되는 이벤트인데 이제 제가 요거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엔리윤이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일리윤 이제 요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150ml를 100분에게 보내주신대요. 대박이죠. 아마 이벤트 기간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3일까지가 될 것 같고 참여는 이제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아마 링크를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다가 링크에 딱 가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은 이제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일리윤 측에서 100번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주실 거예요. 당첨자 고지도 일리윤 측에서 따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제품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추가로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나 너무 광고 멘트 같은가?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는 이거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보습감이 풍부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집안에서 전부 가족들이 다 같이 쓰기 딱 좋은 크림이에요. 성분이 너무 순해서 전 성분 안 좋은 거 못 쓰잖아요. 근데 피부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밤에 바르고 딱 수면팩으로 하고 자기도 딱 좋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딱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쿠션을 발라줄 건데 메이크업 할 때는 따로 다른 말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해줄게요. 메이크업을 제가 요즘 선크림이랑 핑크터치를 자주 사용을 안 해서 오랜만에 핑크터치를 사용을 해줄게요. 에스트앤디 핑크터치 올인원 토너 크림. 한때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또 사용을 안 해가지고 안 쓰니까 써고 싶어져. 요거는 제가 하도 많이 또 설명을 해가지고 또 소연템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약간 메이크업 프라이머 기능이랑 베이스 기능이랑 썬 기능 그리고 피부 보습까지 다 되는 크림이에요. 이게 멀티 크림.
저는 이거를 좀 약간 생얼크림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화장하기 전에도 되게 많이 바르는데 요즘에는 화장하기 전보다 그냥 딱 외출하고 싶을 때 화장하기 귀찮은 날에 오히려 더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어머 너무 많이 발랐나? 이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가지고 이거 안 밀려서 좋아요.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바랬어. 이 크림 바르면 진짜 메이크업 프라이머 한 것처럼 피부가 안 밀리고 되게 뽀송뽀송하게 피부 표현이 돼요. 저번에도 이거 뭐 무슨 이거를 1+1 행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소중이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아닌가? 친구가 알려줬나? 아무튼 이거 1+1 한다고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저도 쟁이로 어디냐 물어봤는데 친구가 그때 다른 지역에 있었어. 저희 서울에서는 저는 이걸 1+1 하는 걸 못 봤거든요? 너무 궁금해 그게 어딘지. 그리고 약간 이 크림이 되게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 이거는 잡티도 약간 커버를 해줘가지고 붉은기 커버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로 목에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이라인 안 그리고 눈썹만 그릴 거예요. 왜냐면 사무실에 오늘 계약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진짜 이게 막 메이크업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쌩얼인데 원래 막 피부 좋은 느낌?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화장솜으로 여기 코 옆을 닦아내요. 제가 코 옆에 기름이 좀 많이 끼는 편이라서 코 옆을 조금 닦아내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흡수시켜주고 눈썹도 한번 닦아주고. 왜냐면 눈썹에 이런 게 뭉쳐있으면 눈썹이 안 그려지거든요, 잘.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아 정말 이거 여름에 진짜 잘 썼었는데. 피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쿠션을 발라주고 빨리 나가줘야 돼요. 왜냐면 성범이가 기다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성범이도 준비를 아직 안 했네. 쇼핑몰 오픈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미칠 것 같아. 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피부가? 화장 너무 잘 먹네. 운전 네가 할 거지?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안 들리는 건가? 운전 너가 할 거지? 오늘은 정말 내추럴하게 할 거예요. 섀도우를 그냥 안 해주고 아이브로우만 해주고 옷도 정말 편하게 입어줄게요. 뭔가 혼자서 놀 때는 엄청 꾸미게 되는데 성범이랑 놀 때는 안 꾸미게 돼 요즘. 와우 피부 표현 미쳤죠? 범아 내 피부 봐. 오 장난 아니야? 잠옷 이거 하늘하늘 건데 너무 더워. 너무 따뜻해서 더워. 방법은 하나뿐. 내가 화장을 빨리 하는 것밖에 없어. 빨리 할게. 그때의 우리 사랑. 5분 안에 과연 화장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괜찮아. 예쁘게는 다음에 하면 되지. 그지 범아? 어? 그지? 어. 눈썹을 그려볼까요? 이거는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브로우 핀슬. 눈썹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우연히 들은 네 소식 다른 사랑을 시작해 잘 지낸다고. 눈썹 그릴 땐 말을 안 하게 돼. 다 했어.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크 브로우. 화가 난다. 화가 나니까 화가. 찌글찌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찌글짝 보글짝 찌글보글 짝짝. 그리고 요즘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코랄델리아 코튼 블러셔. 이거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건데 이 컬러는 제가 지금 처음 써보거든요. 되게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얹어줄게요. 예쁘다. 응? 술 취한 것 같네. 입에 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는 거죠. 위에다가는 약간 누디한 컬러를 얹어줄게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진저 코랄. 소연아 우리 늦었으니까 천천히 해. 왜 나 끝났어. 나 머리만 하면 돼. 괜찮아, 늦었어. 아니야, 30분에 출발해도 안 늦어. 준비 끝. 이제 옷을 입어야 되겠죠? 뭐 입었어? 그거 내 옷이네.
나 이거 안 입어. 근데 어깨 너무 넓어 보였어. 너 입어. 바지는 뭐야? 너 거야? 응. 검정 치마를 입어야겠죠, 저도? 귀엽지? 안녕. 일단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마저 작성하고 사무실에 짐을 옮겨놓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구두 밑창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놀 것 같아요. 저희는 사무실에다가 드디어 짐을 다 갖다 놨어요. 성범이의 도움으로 한 번에 갖다 놨어요. 이제 신발 구두 밑창 보강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또 쇼핑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밥을 어디서 먹어? 포브라드 써가고 싶어. 어, 그래. 근데 나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 배가 불러 아직. 그러면 뭐해 가서 좀 돌아다니지 뭐. 아이 쇼핑 좀 하고. 드디어 계약서를 썼습니다. 정말 내 조건에 딱 맞는 계약서를 썼어. 인사해. 여기 찍히고 있어. 안녕. 잠깐만. 지금 누가 나한테 악플 달고 있거든? 왜 자꾸 시비 걸어? 갑자기 나한테 가짜 이빨 이러면서 지금 나한테 식욕억제제 안 먹고 그렇게 감정기복에 들쑥날쑥할 리가 없대. 저 식욕억제제 안 먹어요. 왜 이래? 내가 불러 아직. 그러면 뭐해 가서. 너는 내 유튜브에 박제될 거야. 다 찍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래? 풀을 달지 말라 해도 바뀌는 게 없다니까. 그럼 신발 밑창 보강을 하러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좀 잘생겨 보인다? 피부고로 해서 그런가 봐. 예쁘죠? 여기 밑창을 보강해야 돼. 미끄러질 것 같아, 그치? 이거 이쁘다. 예쁘지? 여보세요? 무상으로 지금 가면 하시거든요. 맞아. 예쁘다. 귀엽다. 좀 그만해. 풀하다가 한 달이 걸린 데서 마르젤라는 그냥 매장 안 가고. 매장 안 가고 바로 가게? 어. 그냥 신발 맡기는데. 한 물 하나 보자. 근데 이제 기계를 끼워놔도. 감사합니다. 쌍팔로. 그리고 이제 지하 1층 가자. 맛있는 거 먹어. 아니면 좀 둘러볼까? 쓱. 아무것도 안 샀는데 뭐 산 것처럼. 뭐 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쇼핑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이 각도에서도 살아남네. 자만하지 마. 알았지? 응. 지름신을 못 끼고. 지름신. 너무 귀엽다. 이런 아이템 갖고 있으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잘 안 나오거든요. 체크 패턴으로 된 가죽. 그니까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응. 짜잔. 차에서 먹을 식량을 샀어요. 이 식량을 먹으면서 이제 가는 거지. 카페로. 밥 안 먹어도 되겠다. 도버리가 이건 이쁘지? 이쁘지요. 근데 호텔 많아. 짜잔. 헐, 지옥의 닭강정. 난 신세계 지하 1층 닭강정이 제일 맛있어. 지금 이제 카페를 가고 있어요. 카페 가서 쇼크라떼 먹을 거야. 또? 응. 배고파? 배고프지. 배 안 고프다며 아까는. 그럼 아까고.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짝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그 다음 가사 알아? 다같이 신나게 이거야. 잘 맛있어. 아니, 난 왜 자꾸 조그만 거 막 껍질밖에 없는 거 그런 것만 줘? 큰 거 준 건데. 그래, 남의 쪽에서 커 보이는 거야? 질겨. 나도 질긴 거 먹어. 근데 살 붙이지 많고. 네 살 큰 거 줬잖아. 큰 거 줬대. 저희는 지금 을지로에 왔어요. 나 을지로 처음 와봐. 아, 진짜? 송라떼를 먹으러 갈 겁니다.
콜라떼 있는 카페로 갈 거예요. 그 골목 감성 한번 찍어줄까? 어, 찍어. 찍자. 너 찍어줄게. 너도 찍어줄게. 여긴 뭐야? 예쁘다. 을지로 바이브. 와, 을지로 바이브 오지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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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렇게 봐도 감성이. 그치? 응. 너무 예쁘다. 예쁜데 엄청 많아. 나중에 을지로 한번 쫙 와야겠구만. 그치? 화요일 휴무래. 오늘 화요일 아니잖아. 화요일이지 오늘. 오늘이 뭔 화요일이야. 화요일이네. 진짜 열심히 알아봤는데 휴무여가지고 다른 데 갈 거야. 어디 가지? 저기 갈까? 그러면? 근데 쑥 먹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야, 의미 있어. 너랑 함께하는 의미. 휴전 캔디 커피. 커피. 와, 개 잘 나와. 개 잘 나와 진짜. 진짜 거기 딱 쓰. 사진 찍을까 우리? 원래? 아, 알려줘.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팔각경까지 와버림. 계획에 없던 팔각경. 잠깐, 나 간 건강 좀 챙길게. 웃기다, 그치? 팔각경 그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팔각경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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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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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밤 냄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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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트름 진짜 깜짝 놀랐네. 아까 전에 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남자가 트름을 개 크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성범인 줄 알고 딱 쳐다봤는데 다른 사람이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옆에 봐봐.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 같이 가. 어우, 손 잡는 거 자꾸 왜 뿌리치는 거냐고. 아, 못 봤어. 아, 그렇게 때리면서 화내야 돼? 아니, 내가 계속 이렇게 잡는데 네가 이거 몰랐어. 이렇게 하고 올라갔잖아.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비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볼러야, 원래. 아니, 두 번 찍으면 되지. 반대서 찍자. 그래, 반대서 찍자. 여기 5만 원을 뱉어버리네. 돈이 소중한 줄 모르고. 인정? 인정.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집 가고 있다 해. 저희는 홍대에서 놀다가 과일이 먹고 싶어서 과일 사서 집 갈 거예요. 과일 사러 집 가는 중입니다. 과일 사러 집 간다고? 과일 사고 집 가는 중입니다. 왜 말 안 해? 그럼 안녕. 이제 인사의 마무리 인사. 아, 진짜 싫어. 왜? 오늘 구입한 스코틀랜드 할머니 느낌 나는 가디건. 걔는 뭐하죠? 아, 이렇게 더워. 자꾸 꺼, 왜? 앞에 스케치잖아. 카메라만 끼면 화낸다. 뭐라고 했어? 엄마 안 했는데. 그럼 안녕. 안녕. 고구마는 왜 안 해? 왜 안 해?